자, 청룡이가 오늘은 C에 6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까지 숙제 잘 받았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You are happy? You are happy. You are happy? 가 아니고요. You are happy. You are happy. You are happy. You are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Okay, you're happy. 이건 무슨 뜻이야? 'You're happy'의 뜻은 뭐겠어요? 뭘것 같아요? 'You're happy'의 뜻은 뭐? 나는 너는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행복하다. 네. Okay, you are happy 하고 are you happy 중에서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요? Are you happy? Okay,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네. Are you happy는 you are를 are you 했더니 묻는 느낌이 들어서 묻는 말이 되어서 그래서 네. you are happy의 뜻은 뭐라고요? You are happy의 뜻은 너는 행복하니. 아, 그래? 그럼 아, are you? 너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Are you happy는? Are you happy는 너는 행복하니. 오케이, 자, 여기서 더 설명하면 해피의 뜻은 해피는 행복한. 그렇지.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자, 시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시는 제일 중요한 하다시가 있어요. 종류는 이런 거 있어요. go 뜻이 뭐예요? 가다. play 이거 eat 뭐뭐하다란 뜻을 가진 말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하다시. 하다시라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름씨가 있습니다. 이름씨는 뭐죠? 이름씨는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누구인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 줄거 아니야. 네. 오케이, 이거 무엇이니? 무엇이니? 펜. 펜. 이게 이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을 이름씨. 종류는 뭐 you 이런 것도 이름씨고요. 네. 누구? 너. 누구라고 물었을 때 너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볼까? 데스크. 책상이지, 책상. 이거 무엇이니?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름 가르쳐주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의 종류인 이름씨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아, 내가 들은 어떤 어떤 시? 씨 됐습니까? 네. 이렇게 종류는 해피가 있죠. 해피. 해피의 뜻이 해피의 뜻은 행복한.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행복한 행복한 사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자, 어떤 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Happy boy. 이게 소년이란 뜻이죠. 어떤 소년? 행복한 행복한 소년. 소년. 이와 같이 어떤 시는 이름씨를 꾸며주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더 보이. Boy is happy.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소녀는 하다. 그 그러니까 소녀는 행복하다. 어떤 시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이와 같이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소녀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름씨니까. 오케이, 어떤 소년, 행복한 소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네. 어떤 시 앞에 뭘 붙여서 is 가 뭔데? 비동사. 네. 어떤 시 앞에 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어떤 행복한, 어떻다 행복하다.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서 you am이야, you is야, you are야. You are. 그러니까 you랑 같이 쓰는 건 are니까 여기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 됐습니까? 근데 you are 하면 묻는 느낌이 안 드니까 are you 해서 묻는 문장 만들었어요.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는데
Yes, I am. Yes, I am. 맞는데 저거. 방금 뭐라고 울었어? 앞에서. 앞에서요? 응, 바로 Are you happy? 그래, Are you happy라고 물어봤잖아.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Yes, I am 했고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am happy. 해피겠지 뭐. Yes, I am happy. 너는 행복하니? 그래, 나는 그렇다란 말은 나는 어떻다? 행복하다. 오케이, happy 뜻이 뭐고? 행복한. 이거 무슨 시인데? 어떤 시? 인데 앞에 뭐 있어? 비동사. 그러니까 이거 누가 다 만들었네. 누가? 내가. 어떻다? 행복하다. Are you happy? Yes, I am happy. 오케이, 계속해서. Are you sad? Are you sad? Are you sad? 오케이, sad의 뜻은? sad의 뜻은 슬픈. 무슨 시? 슬픈이란 뜻이니까 하다시야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어떤 것 이름시야 아니면 어떤 시야 어떤 영화 어떤 영화 슬픈 영화 오케이. 무슨 시야 새드 어떤 영화라고 어떤 시 어떤 영화라고 슬픈 영화라고 오케이. 읽어보세요. Sad. Sad movie. Sad movie. 그니까 무슨 뜻이겠어? 슬픈 영화. 헤이, hey, sad가 슬픈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헤이, hey, 읽어보세요. You are sad. You are sad.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슬프다? 그래.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오면 합쳐져서 뭐가 뭐 된다? 어떠니? 어떻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고 어떻다 여기 있네. 네.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슬프다라는 어떤 그냥 평범한 말이야. 너는 슬프니? 라고 묻는 말이야. 지금. 어? 평범한 말이야, 묻는 말이야. 평범한 말. 아, 묻는 말이죠. 아, 묻는. 오케이, 다시 읽어볼까요, 얘? You are sad. 얘도 읽어볼까요? Are you sad?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그러니까 you are 하면 그냥 누가 다인데요. 누가 네가 다 슬프다인데 묻고 싶으니까 you are를 뭐로 만들어놨다. Are you? Are you?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여기 셋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He is sad. 의 뜻은? 그 남자는 그 남자는 슬프다 했지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 붙여놨어? is가 뭔데? 비동사.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써놨네요. 네. 그러면 그는 슬프다가 뭔데? 그는 슬프다. 영어로 뭔데? he is sad. sad인데 그는 슬프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he. 자, 여기를 잘 보세요. he sad? 그래. 그는 슬프니? 그는 슬프니. 아, 뭐라고요? is he sad? You are를 are you 했더니 묻는 말 되고 he is를 is he 했더니 묻는 말 되네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I am. I'm sad. 오케이. Yes, I am. Sad. 그래. Sad. 오케이. I am 줄였으면 뭐야? 여기 있네. 오케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이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순간 헷갈렸네.
열심히 했네. 읽어보세요. You are scared. You are scared. Scared의 뜻은 뭐예요? 무서워. 무서워. 이러면 하다시기 때문에 네. 얘 필요 없습니다. 네. Scared의 뜻은 단어할 때 했을 텐데요. Scared의 뜻이 뭐라고요? 무서운 겁먹은. 무서운 겁먹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무서운 사람, 겁먹은 사람. 어떤 시잖아. 네. 그러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 쓰는 건 뭐라고요? 어떤 시. 에? 에?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 쓰는 건 뭐라고요? 비동사. 오케이. 그러면 읽어 보세요. Are you scared? 에? 뭐지? 위에 거 이게 R냐? 이게 R로 보여? U. 읽어보세요. You. You are scared. 읽어보라고요, 그래서. 너는 무섭다. 읽어보라고. You부터 시작해 소리 내서 읽어보라고. You are scared. You are scared는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무섭다. 너는 무섭다.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말? 야, 너는 무섭다 이게 묻는 말이야? 너는 무섭다 그랬더니 그래 아니 이렇게 대답해? 응? 너는 배고프다 그랬더니 어? 아니 이렇게 대답합니까? 아니요. 너는 배고프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래 아니라고 네. 대답하지 마.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무섭다야 너는 무섭니? 라고 묻는 말이야. 네. 아니 물었는데 뭐 얘야. 너는 무섭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야. 너는 무섭니? 라고 묻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둘 중에 뭐냐고. 묻는 말. 그러니까 읽어봐. You are scared. 얘는 Are you scared? 둘 중에 어느 게 묻는 느낌이 들어? Are you scared? 그래서 you are를 뭐로 바꾸면? Are you? 로 바꾸면 상대방한테 어떻니? 라고 묻는 말이 된다고요? 네.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No, I'm not. I'm not scared. 오케이. No, I am not scared. 오케이. 뭐야, 읽어보세요. I am scared. I'm scared는 무슨 뜻이야? 얘가 나는 내가란 뜻이고 얘는 비동사고 scared의 뜻이 뭐 무서운인데 네.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어떠니 뭐돼 어떻다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I'm scared의 뜻은 뭐겠어 나는 무섭다 나는 무섭다지 나는 겁먹었다 에? 읽으라고 영어로 나는 겁먹었다 I'm scared I'm scared. 난 겁먹었다. I'm scared. 나는 겁먹었다 라는 말을 나는 겁먹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I'm scared 안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아니다 라는 뜻에 not을 넣으면 되잖아. 네. Not I am scared야. I not am scared야. I am not scared야. I'm scared not이야. I am not scared. 비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어떻다란 말이 어떻지 않다란 말로 바뀐다고요. 네. 겁먹은 scared. 겁먹지 않은 scared. Not scared. Not scared. 겁먹은 scared. 겁먹지 않은 Not scared. 난 겁먹지 않았다. I'm not scared. 오케이. 얼류 서프라이즈? Are you surprised? 여기다 못 쓸 것 같아 위에다가. You are.
Surprised. You are surprised. You are surprised. 뜻은? 너는 놀랐다? 그래. 묻지 않는 말. 누가다 누가다. Surprised. 뜻은? 놀란.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사람? 놀란 사람.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비동사. 있으면 뭐가 뭐로 바뀐다고? 어떻다. 어떠니? 어떻다. 놀라니? 놀랐다 됐네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놀랐다 라는 묻지 않는 말이야. 너는 놀랐니? 라고 묻는 말이야. 묻는 말. 예, 읽어보세요. You are surprised. Are you surprised? 둘 중에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You are, are you? 하면 묻는 말 된다고요. 네. No, I'm not. I'm not surprised. I'm not surprised. No, I'm not. Surprised. 나는 놀랐다는 뭐야? 나는 놀랐다. 나는 놀랐다. 나는 놀랐다라는 표현은? 뭐지? 나는 놀랐다라는 표현은 뭐겠어? I am. I am 난 surprised. 놀랐다. I am surprised. 오케이. 누가? 내가 뭐한다? 놀랐다. 난 놀랐다가 아니고 난 놀라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이 안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Not. 오케이. 그래서 놀란. Surprise. 놀라지 않은. Not surprise. 그래서 난 놀라지 않았다. Not surprise. 응? 나는 놀라지 않았다. I am. 네? I am not surprised. I am not surprised. Okay,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Yeah. Okay, 수고했습니다.